안녕하세요. 유치원 중에 구독수 몇 명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부계정으로라도 드리려고 그분 채널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구독이 풀려 있었어요. 이분하고는 엄청나게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영상을 봐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독을 채워드리고 인터넷을 닫았어요. 놀래서 그냥 구독 잡고 닫았는데, 다시 껐다가 켰는데, 또다시 빨간 버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다 있나? 이상하다. 보통 다른 분들 거는 이렇게 잡으면 그냥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영상을 3분짜리를 하나 골라서, 시청을 완주를 하고, 한번 또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열어서 이제 시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화면은 제가 가려놨어요. 저작권 때문에. 자, 이제 3분 영상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돌렸기 때문에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구독이 이분을 정말 제가 영상도 많이 보고 이분도 저의 채널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기고 또 시간도 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찐팬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구독이 빠져가지고 빨간 버튼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3분 영상을 다본 다음에 이제 창을 제가 닫고 다시 또 이렇게 열어봤는데 3분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버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독을 이제 다시 눌러드렸죠. 자, 눌러드린 다음에, 또 이제 창을, 자, 볼까요? 역시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들어갔어요. 자, 잘 붙어 있죠? 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인터넷 창을 닫고 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또 이렇게 빨간 버튼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영상을 보고 했는데도 빨간 버튼이에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정말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자, 홈 화면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닫고 다시 열었어요. 이상해서 다른 분 채널도 한번 열어봤거든요. 자, 강인애님 채널을 제가 열었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강인애님 채널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빨간 버튼이고 또 우리 청양왕비님 채널에 들어갔는데 또 빨간 버튼이에요. 자, 그래서 놀래서 향쿵님 채널도 들어갔어요. 자, 빨간 버튼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우리 백수팔란봉님도 채널을 열어봤습니다. 네, 역시 빨간 버튼이에요. 저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래서 제 채널 들어가서 채널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에서 정말 풀렸으면 여기서 빠졌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려고 열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찾겠나 싶더라고요. 한 분을 검색을 했어요. 캄보디아 조나미님을 검색을 했습니다. 예, 이분이 잘 붙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다른 분, 몇 분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다들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이제 문제점 물음표를 남겨놓고 인터넷창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뭘좀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